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체인 하트하트 러브체인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이 사랑에 하트가 주렁주렁 달려서 러브체인이란 이름을 가진 식물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렇게 단발머리로 딱둑 잘랐잖아요. 이만큼 진짜 이렇게 싹둑 잘랐거든요. 자르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른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남아요. 이 아이는 크게 미운 흉터가 아니고 요 마른 잎만 떼주면 감쪽같이 흉터가 없는 아이예요. 그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만큼 잘랐어서 제가 삽목해서 긴 머리 소녀잖아요. 한참 내려오죠. 이렇게 또 자랐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한번 잘라서 두 번 잘라서 삽목을 해놨다가 또 좋은 분들에게 나눔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나눔을 하라고 하는 뜻인가? 또 이렇게 많이 자라고 또 꽃도 이렇게 주렁주렁 꽃 보이죠? 너무 귀여운 이렇게 생긴 꽃도 있답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밑에 진짜 해가 보이지 않는 아래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또 오늘 또 칼을 들어야 돼. 제가 다육이 적심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길게 있으면 또 저는 이런 거 또 못 보고 잘라서 또 삽목하고 삽목해 놓으면 또 뿌리 잘 내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또 드리는 기쁨도 누리고 이 아이도 자르고요. 또 다이소 거리분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또 한참 내려가요. 얘는 겨울에 더 통통하고 예뻐요. 근데 요즘도 이렇게 예쁘죠? 통통해요. 근데 얘도 조금 여기 수치듯이 여기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잘라서 또 삽목 한번 해볼게요. 높이 걸려 있어서 제가 의자를 놓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야 위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꽂이들 올려놔가지고 여기 이꽂이 맛집입니다. 이꽂이 된 거 또 화분에 또 옮겨서 또 여기 정원에 햇빛 잘 보는 데 갖다 놓으면 또 폭풍 성장해서 또 예뻐질 거잖아요. 여기 놔두면 또 뭐 콩나물밖에 안 돼요. 애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는 것은 정말 방치하는 거예요. 얘들을 떼서 얘는 익스팩트리아 철화 같아요. 철화는 예, 익스팩트리아 철화는 정말 신락 같은 거 하나 올려놔도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찾는답니다. 여기 보세요. 알뿌리가 이렇게 굵답니다. 오래되면 얘들이 어릴 때는 알뿌리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되면 될수록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거 알뿌리가 여기서 불고 자손들을 번식시키고 그래요. 오늘도 여기를 싹둑 자를까요? 아니면 중간쯤에 이렇게 자를까요? 우리 신영성 언니께서 너 그만 잘라라 불쌍하다 이러는데 그냥 길게 놔둔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언니? 저 자를 거예요. 이 아이들도 빛이 부족하니까 이 칸을 늘립니다. 원래 여기 딱 이 단단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 간격이 콩과 콩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 햇빛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듬성듬성 이렇게 길어져요. 이걸 잘라야 되겠어요. 이 잘랐던 가지에서 어떤 건 두 개씩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씩 이렇게 되면 더 풍성해지겠죠. 자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 좀 자르면 또 이렇게 금방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단발머리로 잘랐습니다. 많이 길죠. 잘라진 그 길이가 더 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긴 단발머리 여고생 머리 정도로 잘랐습니다. 저번에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제가 다육이 화분에 그리고 포트분에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아들이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죠. 얘들이 잘 자라요.
그냥 이 베란다 안쪽입니다, 여기는. 아, 통풍은 잘 되지만 베란다 안쪽. 안쪽인데 햇빛은 거의 안 든다고 볼수 있죠. 그래도 잘 자라요. 이렇게 한번 또 삽목해 볼게요. 그냥 흙은 그냥 재활용 흙도 좋고 뭐또 배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또 한번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그냥 자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 마음대로. 그래도 잘라도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 밑에 햇빛이 정말 밑에 쪽으로 갔던 애들은 진짜 초록하죠. 그냥 이거는 제가 여기 조그만 거리 분이 있어서 하나는 여기 심고 하나는 나갈 것을 예상해서 그냥 테이크아웃 커피컵에 심을게요. 여기 밑에 구멍 뚫었습니다. 재활용 흙이고요. 끝에 요 잎들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약간 깊이 묻힌다. 한 두세 마디 묻힌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이 뿌리 내리는데 더 용이하겠죠? 이렇게. 밑에 긴거 다시 잘라서 같이 묻어줄게요. 이것만큼 쉬운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두어 마디 정도. 이것도, 흙이 뭐 조금 배수성이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 크게 까탈스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키워보면, 아, 정말 순둥하구나 하실 거예요. 앞뒤로 흙 넣어주시고요. 이게 길이감 때문에 약간 빠져나오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화분에, 난 화분에 있던 돌멩이 장식돌 여기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눌러주기 때문에, 애들이 빠져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요 동그란 화분에는 수치 너무 적으면 조금 안 이쁘겠죠. 그래서 조금 위순, 이건 위에 자른 걸로. 테이크아웃 컵에 심었던 것은 여기 끝에 아래쪽 자른 걸로 만들었습니다. 요 잎꽂이도 가능해요. 네. 잎꽂이 하려면 이렇게 잘라서 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적당히 사이즈를 들쭉날쭉한 거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약간 깊이. 이렇게 심어두잖아요. 그렇다면은 일찍 뿌리 내린 애들은 또 일찍 내려요. 옆으로 할까요? 옆으로 해야 더잘 보이겠다, 그죠? 그 나중에 조금 마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만큼 자라다가 요 위에 마르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르는 만큼 떼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꽂아두면 돼요. 여기에 흙에 묻어두면 되거든요. 뒤에도 흙 속에 들어가야지만 애들이 뿌리를 내리겠죠. 일단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갈 길을 잡아줘야 되겠죠.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라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면 또 소라껍데기 이런 것도 잘 주워와요, 맨날. 이렇게. 물은 오늘 잘랐기 때문에 물은 내일 줄게요. 상체가 좀 아물어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저도 뭐 얘들이 별 말은 안 합니다만 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녹경은 다육이에요. 다육과예요. 그래서 일반 다육이보다는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뿌리 내리라고. 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나눌까요? 밥이 많아야 예쁘긴 하죠. 여기 그냥 화분에 동그란 화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요게 요 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알맹이 하나에. 근데 여기 흙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몇 개만 떼주도록 할게요. 올려놓고 흙 위에 나중에 다 심어서 흙 위에 올려놓고 얘들이 뭐또 뿌리가 나오면은 또 다행이고 안 나와도 뭐 그죠? 요 뿌리 내리기 자리를 뿌리 내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요 뗐든 콩을 뗐든 요 자리에서 아마 뿌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한 두어 마디 정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심어두고 나중에 또 여기서 삽목을 하고 하는 게더 낫죠. 아주 머리카락이 길어서 무거울 것 같습니다. 분이 좀 적은 감이 있는데요. 그냥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도 비좁은데. 뿌리 내리는 쪽에는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것은 다육이 흙이고요. 일반적인 화초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모래밖에 없네 하실 거예요. 그래도 다육이, 더군다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은 이렇게 거의 모래밖에 없네. 이 수준으로 키워야지만 그래도 덜 웃자라고 이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앞뒤로 골고루 넣어주고요. 또 무게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 마감마사토를, 다육이들은 항상 마감마사토를 올려주죠. 다육이들은 마감마사토를 올려줘도 되는 것이요. 거의 마사 성분이 많기 때문에 뭐 누르고 물이 안 빠지고 뭐 그런 염려가 없어요. 통풍에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 깔끔해 보이죠. 아무래도 마감마사토를 쓰면요. 또 씻지 않는 마사토를 쓰면 색깔이 달라요. 키우다가 보면 그런 게 느껴요. 처음에는 왜 씻어야 돼? 안 씻은 거 쓰면 안 돼? 그거 안 씻은 흙을 모래를 물에 담가서 한번 씻어 보면 진흙탕이 말도 못해요. 안 씻은 거. 씻은 거 비싸니까 안 씻은 거 사다가 바구니 넣고 씻어 쓰기도 하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한 서너 배가 나거든요. 서너 배더 나죠. 한 꼬빼기로 비싼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씻는데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러겠지만 많이 비싸요. 안 씻은 거한 8,000원 20kg짜리 그것만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심었어요. 이 아이는, 한 3, 4일 후에 가장자리만 이렇게 물을 주겠습니다. 저는 삽목을 하거나, 이렇게, 다육이 분갈이 하거나 했을 때 항상 그냥 바로 여기 뿌리 부분에 주지 않고 물을 주게 할 때요. 이렇게 가장자리 먼저 주거든요. 모든 요런 다육이들도요, 요 적심해서 다 키우고 있잖아요. 꽂아놓고 항상 물줄 때, 뿌리 내리기 전이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물줄때 테두리 가장자리로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한 일주일에 조금 더 물량을 늘려주고,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어린 아이들도,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저만의 방법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적심하거나, 이거 다시 화분 분갈이해서 심을 때요. 이렇게 또 하트 존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또 예쁘게 자리 잡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산발이다, 그죠? 머리 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심은 것 같아요. 또 자라는 거, 자라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중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식물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